그런 생물 기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OT고요. 뭐좀 부담 없이 한 시간 정도 될 텐데 들으시면 되고요. OT 내용에 생물 기출 현황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해서 한 시간 가까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건 좀 오래된 자료긴 한데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변시 자연과학, 내과목, 물리학, 생물지학에 대해서 좀 분석을 했었습니다. 자료는 없어요. 자료는 배포해드린 건 아니고 그냥 여기서 핵심만 말씀드리려는 거고, 2021년 4월경에 이제 작년 1차 시험 끝나고 13년치 정도 물리화학, 생물지학 네 과목을 분석을 하고 자료를 만들었고요. 자료를 만든 이유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일단 자연과학 네 과목을 같이 공부를 하고 한 번에 시험을 봐야 되죠. 근데 네 과목이 서로 굉장히 유기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시험에서 실전에서 풀이 시간이 굉장히 까다롭고요. 화학 같은 경우는 전공자도 사실 어려울 때는 30분에 풀기 힘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네 과목이 서로 관련돼 있고 또 준비할 때도 어떤 과목을 어떻게 준비하실지를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자연과학 네 과목을 나는 다 열심히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나와도 잘 맞추겠다. 안 됩니다. 거의 불가능하고요. 자연과학은 전략을 잘 세우셔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네 개를. 그리고 본인 전공이나 특성에 맞춰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자료를 만들었고, 제 입장에서도, 네 과목의 관계를 잘 알아야지 이제 생물에서 좋은 강의를 할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만들었고요. 근데 올해 2월에 이제 1차 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기본 강의를 좀 빨리 시작하게 돼서 아직 준비를 못 했고요. 기본 강의가 끝나는 대로 준비를 해서 업데이트해서 전략 분석 설명회를 할 예정이고요. 그때 한번 들어보시면 좋고, 아니면 이제 자료를 구해서 쭉 훑어보시면 좋습니다. 그중에 핵심적인 내용을 생물 위주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지금 그 별리사 스쿨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으니까 훑어보실 분들은 보셔도 되고요. 내용이 좀 많아서 이제 목차가 있는데, 앞쪽 부분은 백그라운드와 그 다음에 이제 결론에 가까운 제언, 조언 또는 전략입니다. 뒤쪽 부분이 이제 이 어널리시스 부분이 실제 데이터 분석한 결과들이고요. 백그라운드 부분 잠깐 보시면, 지금 여러분은 새로 진입하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변시가 최근 4년간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컷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요. 그래서 이쪽 한 9년 시기하고 현재 4년 시기는 문제 유형도 많이 다르고 컷이 다르고 다릅니다. 그래서 다르게 보셔야 되고, 앞쪽 부분은 저는 페이즈 1이라고 부르고 얘는 페이즈 2라고 부릅니다. 여기 2022년께 아직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데, 생물의 출제 경향을 봤을 때는 페이즈 2에서 이어진다고 보이고요. 주의하실 점은 현재는 모든 과목이 좀 쉬워졌어요. 그래서 컷도 높아지고, 그래서 현재는 자연과학의 경우 네 과목을 모두 다 하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한 과목을 포기하고도 합격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불가능해졌어요. 점수들이 다 높아졌기 때문에 한 과목이라도 놓치시면 안 되고요. 근데 과거에 페이즈 1 시기에는 좀 문제가 뭐였냐면, 민법이나 산재는 이렇게 과락률인데, 과락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는 자과 과락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2012년이죠. 이때 61%, 여기 42%. 그래서 자과는 사실 1차에서 중요도가 떨어지죠. 제일 중요한 거는 산재죠. 예. 특화하고 상표를 잘 공부하셔야지 2차에서도 유리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부분은 산재고, 그 다음 민법이죠. 그다음에 2차에서 디자인 선택하실 거면 디자인도 같이 보셔야 되고, 자과는 중요도는 떨어지는데 문제는 당락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고 현재도 많이 미칩니다. 네, 앞서서 시험 보신 분들하고 상담을 해보시면 자과 때문에 힘들었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민법하고 산재는 여러분들이 1년 정도 하시면, 열심히 하시면 85점, 90점, 95점까지 갑니다. 투입한 만큼 올라가요.
100점 맞으시는 분들도 있죠. 산재는 100점까지는 아니고 95점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자관은 여러분들이 그만큼 시간을 투입해도 70점, 75점이 거의 한계점이에요. 특수한 경우들이 있어요. 뭐 베이스가 3개라서 뭐 물리화학, 지학을 공부했다 이런 분들은 만점 가까이 가기도 하는데 그 경우는 거의 드물고, 대부분 자관은 70, 75, 80까지 가면 거의 기적에 가깝고, 열심히 해도 65 이 정도에서 끝납니다. 같은 시간을 투입해도 점수가 더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페이즈 1하고 페이즈 2 시기를 비교해보면 점수들이 다 올랐어요. 그래서 컷이 한 7점 정도 올랐고, 자과도 한 7점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격자의 정보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산인공에서 큰회사에 공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딱 한 번 공지한 적이 있는데 오래됐죠. 2016년이에요. 그래서 합격자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이거 하나고, 공지를 지워버렸기 때문에 지금 없습니다. 이 자료밖에 없어요. 그때 당시에 합격자의 자과 점수가 한 66점 정도 되죠. 컷이 아니죠. 합격자의 평균이니까 컷보다 상당히 높겠죠. 그리고 지금 한 7점 정도가 올랐으니까, 근데 이제 합격자들은 7점씩 오르기 힘들죠. 한 6점 올랐다고 보면 지금 합격자들은 70점대 초반 정도의 자과 점수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70점대 초반까지 받으시면은 여러분들은 충분히 합격하십니다. 근데 힘들어. 가기 힘들고, 65점만 맞으셔도 되고, 현재. 대신 민법하고 산재를 잘 하셔야 되죠. 그게 백그라운드의 핵심이고, 데이터를 좀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2월 시험이 끝나고 13년치 물리화학 생물지학 4과목을 풀이를 하고 4가지 팩터를 도입했어요. 난이도, 그 다음에 실전에서의 문제 풀이 시간, 그 다음에 NT라고, 여기에 NT라고, 짱돌 문제라고 하죠. 아니면 브루이타라고 하는데, 좀 용어를 순화해서 나트피컬한 문제들이라고, 실제 좀 아주 지엽적이거나 너무 어려운 문제. 그 다음에 이제 DF는 실전 풀이 시간이 한 3분 이상 되고, 난이도가 상, 중 정도 되면 실전에서 못 풉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3분이라는 건 거의 전공자 수준으로 공부했을 때 3분이에요. 비전공자는 4분, 5분 보셔야 됩니다. 그런 팩터들을 도입을 해서 좀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풀이 시간을 보시면 생물의 경우는 9.5분인데, 사실 생물하고 지학은 풀이 시간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전에서의 풀이 시간이고, 생물지학은 열심히 잘 하시는 분들은 두 개 합쳐서 10분대 초반으로 끊으시는 분들도 많아요. 15분 이내로, 두 개 합쳐서 15분 이내로 들어가셔야 되고, 10분대 초반으로 가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리는 좀 잘 푸시는 분들은 한 15분? 나머지는 시간을 화학에 다 때려 넣으셔야 돼요. 그래도 4개, 5개, 6개 맞습니다. 화학은 전공자 아니면, 고득점은 처음부터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화학에 집중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균형이 다 무너져요. 자과 균형부터 전체 1차 균형. 그다음에 생물의 특성은 기존에 한 130문항 중에서 13년치니까 그 중에 한 40문제는 NT라고 봅니다. 여기서 NT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물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부터 4주 정도밖에 안 돼요. 1차는 과목이 많죠. 민법은 한 4과목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산재, 특허는 한 두 과목 봐야 되고, 상표는 한 1.5과목 봐야 됩니다. 디보는 한 과목, 그 다음에 자과 각각 한 과목씩 해서 한 12과목 되는데, 시간 배분을 잘못하면 아무리 잘하는 과목이 있어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차에서는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 배분을 잘 하셔야 되는데, 생물 4주라는 건 기본 강의 듣고 기출문제 여러 번 풀어보셔야 됩니다. 풀고 회독수 늘리고 한 3회독까지 가야 돼요. 해독하고 가능하면 객관식 문제들도 풀어보고, 그다음에 최종 정리 강의 듣고, 그걸 다 하는 게 4주인데 엄청나게 빡시다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예. 4주 투입하는 것도 사실 사치라고 하는데, 하여튼 4주를 공부했을 때 과연 비전공자가 이 문제를 맞출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엔 못 맞충니다. 그런 문제들이 한 38문항 나왔어요. 물리화학하고 생물은 난이도를 높이는 방식이 다릅니다. 물리화학은 물리화학 지학은
원래 나오는 전형적인 영역에서 나와요. 영역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지학은 쉽기 때문에 누구나 10문제 맞추실 수 있고요.